아유, 카메라가 벌써.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0월 1일 문경으로 비행 왔습니다. 자, 오늘 지웅이 형, 형님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증 동영상. 아,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인천에서 같이 비행하려고 오셨어요. 젊은 친구 33살인데 비행도 잘하고 덩치도 좋고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용이 형님하고 상호가 나란히 글라이더를 펴놓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지용이 형님 탱고 빨간색. 자, 이륙합니다. 바람 아주 좋아요. 가스트가 예보상으로는 있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바람이 들어와요. 자, 이제 상호. 자, 상호도 이륙을 했고요. 자, 나갑니다. 아, 저는 뭐 이렇게 항상 마지막으로 안 나가는데 오늘은 다 저기 봐주고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지금 계속 산줄이 꼬이고 막 엉망이에요. 지난번에 글라이더를 잘못 깼는지. 간만에 저는 안 나갔어요. 저기 문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문경 비행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상하게 문경은 별로 안 땡겨요. 리그전을 문경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 비행할 때는 문경이 이렇게 땡기진 않아요. 이륙하기는 아주 좋고 뭐 다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됐다. 이륙 하고 있어요. 자, 글라이더 세우고 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른 팀원들은 뭐 1시간에서 2시간씩 고속도로가 막혀서 늦게 도착했어요. 1시간 넘어서 도착했는데 문경은 워낙 바람이 좋으니까 아이고, 이륙하자마자 왼쪽 라이저가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어요. 지금 라이저와 라이저가 막 엉켜갖고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뭐 이렇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A 라이저하고 B 라이저하고 교차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아유, 하여튼 이 좋은 날에 굉장히 깨끗했어요. 바람도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일단은 날이 너무 좋고 곧 차가 막히는데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가지고 일단은 우턴으로 좌측이 꼬였기 때문에 우턴만 가지고 일단 한번 비행을 한번 살살 해보고 있어요. 예, 저기 마찰이 비행하면서 산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되면 그냥 끊어지거든요. 굉장히 약해요. 이게 마찰에는 라이저와 이렇게 라이저가 벌어져 있고 산줄이 겹쳐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튼튼한데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꽈지면 굉장히 약해요. 어쨌든 착륙은 해야 될 것 같고 바람은 깨끗하고 그래서 한번 서클링은 한번 해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으로 빼가지고 앞에서 이제 바람이 안 세니까 앞에서 열이 올라올 거예요. 그거 살살 잡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팀원들은 뭐 레전드 형은 저 주월선 앞자락까지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죽을똥 살똥 올려갖고 또 저 대미산 쪽으로 또 가서 다시 돌아오고 전부 다들 이제 재밌게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고도를 아주 잘 잡고 비행하다가 간만에 비행해서 그런지 또 일찍 내렸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나오니까 열 잡으려고 나 혼자 알고 따라 나오다가 이제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착륙하려고 나온 건데. 그래서 무전으로 저는 이제 비행을 이제 안 하겠다고 무전을 팀원들한테 알려주고 산줄이 꼬여서 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살살 여기 앞에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우턴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최대한 산줄에 마찰이 안 생기게 아주 조심해서 돌리고 있어요. 산에 붙어서 리치를 타게 되면은 상승은 잘 돼요. 산에 바짝 붙여서 쭉쭉 올라가서 서클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도는 쭉쭉 잘 올라가는데 산줄에 마찰이 너무 심해요. 막 움직이면서 산줄끼리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고 이제 골반적으로 빼가지고 제일 앞능선 맨 끝자락에서 올라오는 열 잡고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살살 돌려봅니다. 뭐 이륙장 위에까지만 올라가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뭐 문경에서 한 바퀴 돌 것도 아니고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천안이나 안성에서 비행했으면 오늘 같은 북서풍이면 이제 문경으로 날라오죠. 문경 쪽으로 날라오고 고도가 1500 이상만 된다면 문경까지 가을이니까 좀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문경 날라오면 한 85에서 87km 정도 됩니다. 올 봄에는 그래도 비행 재밌게 했어요. 우리 팀에서는 뭐 초보자가 아니죠. 이제 초보자들이 열심히 비행을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뭐 7-80km는 그냥 날아다닙니다. 봄 가을에는 그러니까 중급자 이상 다 반열에 올라서 있고 비행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올 봄에는 재미 좀 봤어요. 우리 팀은 거의 다가 문경까지 다 날라왔습니다. 천안에서 문경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7-80km 이상 날라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비행 어느 정도 하고 서클링이 되고 열 잡을 줄 알고 바람 읽을 줄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XC 하기 마음 먹는 거하고 출발하는 거하고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올 봄에 전원 거의 다 문경까지 왔어요. 우리 초보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전부 다 이제 중상급자가 됐습니다. 7-80km씩 이제 몇 번만 날라오면은 서클링은 그냥 도사가 됩니다. 열을 이제 한 번 떠가지고 수십 번씩 잡아야 되거든요. 열이 있는 것마다 다 잡고 산에 있으면 이쪽 면에 붙어야 되나 저쪽 면에 붙어야 되냐 계산해 가지고 붙어서 다시 살려서 고도 잡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XC에 눈이 뜨이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학습에 의해서 실전에서 깨우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로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가면서 자기가 이제 두들겨 맞아도 보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요. 자신감도 생기고 글라이더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이 혼자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한 동료들이 함께 발전을 하고 또 그 노하우나 한번 갔을 때 그 기쁨, 그 희열
아, 그리고 어려웠을 때 난 이렇게 살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았고, 어우, 한번 맞았고, 여기 들어가니까 위험하다. 이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같이 비행을 했기 때문에 공감 100%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고 또 실전에서 그것도 되고, 그래서 올 봄에 실력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저도 이제 좀 같이 비행할 맛이 나요. 동료들이 좀 비행을 잘 해야 저도 이제 힘이 나서 같이 잘 하고 하죠. 그리고 또 비행 갈증이 있는 분들이, 비행 잘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또 모여서 같이 비행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 비행 나오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날 때는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내가 부족한 점을 다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 장비 같은 얘기도 이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이게 안 좋다, 서로 한 사람이서 여러 장비를 타볼 순 없잖아요. 하네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각자 이제 제조사가 틀리고 이제 여러 장비를 다 틀리게 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 나와도 이제 쭈를 해도 즐거워요. 자, 이제 뭐 앞에서 살살 올려서 좀 올렸어요.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이 지금 인천에서 비행 오신 분인데, 오전 M7을 타고 계십니다. 우리 팀에서 이제 가장 어려요. 33살. 또 평택 팀에 이제 오늘 간만에 비행이 나온 순필이도 이제 장순필, 아주 간만에 또 여기 나와서 또 비행 육구를 해소를 하고 비행을 잘 했어요. 뭐 저 빼고 다 잘했죠. 저는 뭐 일단 산출에 영향이 안 주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심조심 비행하고 있어요. 차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출에 무리가 가서. 일단 이륙장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꼭 바람 한번 쐈으니까 문경은 특징인 게 이제 바람이 거칠지 않고, 뭐 물론 열이 좋아서 이제 열바람이 거칠게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 분지이기 때문에 서풍결일 때는 자기가 이제 내려가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떠일 수 있어요. 여기 문경은 워낙 열이 좋고 비행 조건이 좋죠.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평창도 있고 유명산 양평도 있고 하지만 이런 데가 이제 아주 좋죠. 어떨 때는 뭐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릴 때도 있잖아요. 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뭐 거칠은 것도 없고 고도가 조금 안 올라가서 그렇지, 높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자, 이제 동료들한테 나는 비행 이제 그만하고 내려갈란다 이렇게 하고 무전을 했습니다. 오늘만 비행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컨디션, 비행 컨디션이, 장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적당히 내려야죠. 내리고 내일도 내일은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내일도 비행을 할 겁니다. 내일은 이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늘 하던 곳에서 비행을 할 것이고, 구름이 좀 예보상으로 많이 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구름이 많이 껴도 비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재밌는 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비행을 기약하면서 내일은 남동풍이 부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될 수 있으면 짧게 한 2, 30km씩 이렇게 비행하는 코스로 잡아가지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문경에 와서 이렇게 비행도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우리 평택에 옛날부터 비행하던 우리 성상이, 그 다음에 손필이,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나빠갖고 이름을 외우질 못해. 숫자하고 이름을 못 외워요. 하여튼 간만에 반가운 얼굴들 많이 봤어요. 이제 저는 여기서 보도를 돌려서 깎기는 산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하강되는 지점으로만 비행을 해서 고도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착륙을 할 겁니다. 오늘은 배터리 방전으로 착륙하는 영상은 없고 요쯤 돼서 이제 배터리가 나갈 거예요. 레전드형은 왜 내려가냐고, 이렇게 좋은데 비행 더 하지, 계속 무전이 날라옵니다. 저는 이제 비행 못하는 이유를 무전으로 날리고 다들 그냥 비행하라고, 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살살 하강되는 지점만 찾아가지고 모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출이 꼬여보긴 처음이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하강되는 지점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강 그거를 이용해서 랜딩을 했고요. 착륙장에 이렇게 착륙해서 장비 정리하고 오늘 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